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상격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드교사 유원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판단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접속했던 머신러닝 포 키즈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상단의 주소창에 machinelearningforkids.show.uk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하거나 또는 검색 포털에 검색을 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접속을 한후 제일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Cars and Cups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모델을 Train, Run and Test까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Make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활용할 플랫폼은 Scratch 3입니다. Scratch 3로 접속하겠습니다. Open in Scratch 3를 클릭합니다. 스크래치 3는 블럭 모양으로 생긴 명령 블럭을 조립함으로써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간편한 프로그래밍 도구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지구 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언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 언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명령어의 탭을 살펴보면 먼저 살펴보았던 칼스 앤 컵스와 관련된 명령 블록이 생성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 블록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판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명령에서 프로젝트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다양한 예제 템플릿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car or cup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템플릿을 불러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명령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녹색 깃발을 클릭해 볼까요? 자동차와 컵 사진이 차례로 입력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하나씩 입력되고 있지만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을 추가로 입력해야 할까요? 기존에 들어가 있는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분류가 되어서 자동차 이미지면 왼쪽으로, 컵 이미지면 오른쪽으로 분류해서 이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이미지를 인식하면 왼쪽으로, 자동차가 아니라면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컨트롤 탭에 있는 if then else 명령을 끌어서 빈 공간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이미지를 인식하면, 다시 말해서 인식된 이미지가 자동차 레이블에 해당되면 이라는 명령이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Cars Cups 명령 탭에서 인식된 이미지가 자동차라면 이라는 명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퍼레이터스 탭에서 등호 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커스튬 이미지라는 명령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만든 명령을 if 다음에 넣음으로써 만약 인식된 이미지가 자동차 레이블에 있는 이미지라면 이라는 조건 명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식된 이미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레이블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동 명령에 해당되는 글라이드 명령을 활용하겠습니다. 왼쪽에 임의의 위치로 보내기 위해서 오퍼레이터 탭에 있는 픽 랜덤 명령을 X좌표 값에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임의의 X좌표 값은 마이너스 21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의 값을 갖도록 입력하겠습니다. Y좌표에는 변수 명령에 있는 Y 변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레이블로 인식되지 않으면 나머지 이미지는 컵 이미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레이블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이미지도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글라이드 명령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서 X좌표의 랜덤 값은 100에서 210 사이의 값을 입력하고 Y 값에는 마찬가지로 Y 변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명령에서 인식된 이미지에 따라서 이동 명령을 다르게 내릴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글라이드 명령은 화면 탭 방향으로 끌어당겨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생성했던 명령 블록을 이동 명령이 있던 위치에 입력한 후 나머지 명령을 아래에 조립해 넣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우리만의 명령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화면을 확인해 봅시다. 자동차 이미지로 인식되면 왼쪽으로, 컵과 같이 다른 이미지로 인식되면 오른쪽에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검증해보고 프로그램을 수정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Cars and Cups 프로그래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